보자. 자, AFG랑 AGH가 이루는 각인데 이면각 찾아보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 둘을 연결을 해보고 여기에서 수선을 내리고 수선을 내리고 이쪽에서 찾아보자고. 여기도 90도, 여기도 90도. 여기까지는 되죠. 여기서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각이야. 세타. 그러면 얘가 좀 크니까 중간에 반 잘라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에다가 수선 내려가지고 여기 2분의 세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. 여기가 2분의 세타. 여기까지는 맞죠? 그럼 길이 아는가 한번 찾아볼까? 길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로 하지? 4 해볼까? 2 해봅시다. 여기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. 여기도 2.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루트이지? 네.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? 루트 2. 여기는 루트 2. 그 다음에 요거 찾을 텐데 얘가 2고 얘가 2면 여기서 5까지는 2루트 2죠.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니까 얘랑 얘랑 피터 쓰면 A부터 G까지 전체 길이는 2루트 3.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 얘랑 얘 곱하면 얘랑 얘 곱한 거 같잖아. 그러면 여기 잠시 X라고 하면 X 곱하기 2루트 3은 2 곱하기 2루트 2. 그러면 2 하나 약분하고 넘겨보면 X는 까지는 됐죠. 그러면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구해놓은 게 지금 사인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가 90도고 맞죠? 그럼 우리가 알게 된 게 사인의 2분의 세타는 x분의 루트이니까 x 루트 3에 2루트 2분의 루트 2 맞나요? 특수각이네. 따로 안 그래도 괜찮겠죠. 근데 사인에서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을 정우가 모른다라는 게 함정이죠. 60도? 2분의 세타가 60도면 세타는 120도? 3분의 2파이.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모르죠. 그러니까 코사인 120이 얼마냐고. 이걸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. 일단 문과 간다 보고. 둔각인데. 그래서 제곱하면